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급하게 끊어? 어? 아, 스팸? 아니 같은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혹시나 해서 받았는데. 아, 대리운전 광고 전화야. 아, 참. 아. 뭐야? 지금 그냥 끊은 거야? 아, 진 기가 막혀서. 당신네 집 앞 공원이야. 할 말 있으니까 문자 보는 대로 당장 나와. 왜 이래? 이거 뭐야? 집 앞 공원으로 나오라고? 번호 저장도 안 돼 있네? 누구야? 누군데 집 앞까지 찾아와? 아, 그게... 말 안 해? 당신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? 당신 정말... 아이, 하나... 아, 보라, 생모야. 누구? 당신 딸이랑 연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랑도 연락해? 한국은 기념으로 가족상봉이라도 하겠다는 거야, 뭐야? 아니, 가족상봉은 무슨... 아, 내가 보라 만나는 거 아니까 화가 나서 나한테 따지려고 연락 온 거야.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? 아, 내가 그 여자한테 왜 연락을 해? 아니, 당신도 알잖아. 어쩌다 보니까 보라가 생긴 거고. 아, 그 여자하고 나하고는 그냥 부부라고 할 수가 없었다니까. 내가 한국 들어오면 이런 문제 생길 줄 알았다니까. 엄마 부탁만 아니었어도 그냥 미국에서 사는 건데. 아야,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래? 왜 이렇게 생사람을 잡어? 듣기 싫어! 당신하고 이런 문제를 옥신각신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텐 스트레스야! 짜증나, 진짜.